관리성을 취미로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게임 발로란트. 게임 속 모습과 똑같이 관리성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길래 정보를 공유하고자 구매해봤습니다. 발로란트의 요원들이 돌리는 것처럼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관리성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관리성은 바로 발로란트의 RGX 관리성입니다. 게임 속 모습을 빼다 박았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발로란트 게임 회사에서 직접 오피셜로 낸 제품은 아니고요. 리온탕이라고 읽나요? 아무튼 중국제 메이커인데 판매 사이트를 보니까 RGX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GX 제품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발리송들도 구매해봤습니다. 추후에 리뷰들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질은 아연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펼쳤을 땐 25cm, 닫았을 땐 14cm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발리송들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고요. 무게는 175g으로 들어봤을 때 크기 대비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블레이드는 날이 아예 안 서 있는 트레이너 제품이고요. 보통 피본나사 안에 좀 더 잘 돌아가라고 도넛 모양의 와셔를 넣어주는데 얘는 일반적인 와셔가 아니라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색상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린, 레드, 블루, 옐로우 색상이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이 RGX 발리송이 돌아갈 때 무슨 LED를 붙여놓은 것 마냥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반짝반짝 거리던데 이 제품은 그 정도까지의 기능은 없고요. 블레이드랑 핸들 가장자리에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게 야광 도료가 그렇게까지 밝기가 세진 않거든요. 이 원리 자체가 이제 밝을 때 빛을 모았다가 어두울 때 그 빛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두울 때도 얘도 같이 어두워져요. 뭐 나름 어느 정도 흉내를 내려고 한 모습이 보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 점이 제일 궁금할 겁니다. 이 RGX 발리송이 실제로도 돌리기가 좋은 발리송일까?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애초에 수집용, 뭐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돌리기에는 적합하진 않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제작자 측에서도 이건 돌리기용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스그룹 발리송,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보통 페르시안 발리송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발리송 때문에 게임 속에 나온 발리송들은 실제로 돌리면 성능이 뛰어나지 않구나 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도 해가지고 RGX 발리송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제품을 받고 몇 주간 돌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돌릴만하다 정도의 성능이더라고요. 딱 이 정도 가격대에 중국산 발리송 돌리는 느낌이랑 흡사해요. 아무래도 돌렸을 때 편의성보다 게임 속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진 장식용 제품이기 때문에 얘가 돌렸을 때 훌륭한 성능을 못 보여주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기 탱 옆쪽을 보시면 날개처럼 툭 튀어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돌릴 때 손가락 찝 픽이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5만원 이하 가격대 중국제 발리송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좀 묵직한 편인 중국제 발리송 느낌? 그래서 기술이 제한이 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이 기술이 안 된다, 좀 어렵다 그 정도까진 아니고 딱 그 고만고만한 성능의 제품이기 때문에 네,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란트 게임 내에 나온 콤보들도 충분히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로란트를 조사하면서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는 돌리기 불가능한 기술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임이 가끔 있기 때문에 발로란트 설마 실제로는 불가능한 콤보일까 했는데 좋은 콤보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강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완전 저렴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비슷한 발리송을 팔긴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땐 뭐 당연히 퀄리티가 좋고 싱크리얼도 더 좋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의 퀄리티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원래 이 친구는 래치도 달려있는 제품이었는데 몇 번 돌리니까 바로 부서지더라고요. 도색이 돼 있는 레벨도 그렇고 좀 번져있는 게 많죠. 뭐 잘 까지기도 하더라고요. 판매자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제작하는 영상이 있던데 도색이나 이런 거는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번지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애초에 판매 사이트에 나와 있긴 해요. 수작업이 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도색이 되고 그러진 않는다고 표기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할 말이 없네. 두 번째 아쉬운 점, 사실상 이 두 번째 아쉬운 점이 제일 큰데요. 이 제품이 아니라 이 판매 사이트 자체가 한국으로 바로 배송을 안 해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받아 봤는데요. 정말 정말 큰 단점이죠. 생각보다 성능이 뭐 나름 돌릴만한 발리송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애초에 판매 사이트에서도 장식품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정말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려보니까 오 돌릴만하네 해서 만족스럽긴 하는데 두 번째 단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얘가 기본 가격이 한 4만원, 5만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한번 배송대행지를 써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나 배송비가 붙어가지고 가성비가 점점 떨어지는 정말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발리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면 이 제품은 태생이 장식용이고 돌릴만한 성능은 덤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매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발리송입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